로렐린주 투여 방법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로렐린주, 일명 로렐린의 투여 방법을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안전하게 약물 투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준비 및 확인. 로렐린주 바이알 한 병과 일회용 주사기, 그리고 알코올 솜을 준비한 다음 처방받은 약물의 이름, 용량, 시간, 유효기간, 이물질 포함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용량 준비. 비누로 깨끗이 손을 씻고 잘 헹군 다음 깨끗한 수건으로 닦습니다. 로렐린주 바이알의 플라스틱 커버를 벗겨냅니다. 알코올 솜으로 바이알의 고무마개를 닦아줍니다. 처방받은 용량을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참고로 주사약 0.1cc는 1cc 주사기의 눈금 10에 해당합니다. 1cc 주사기의 뚜껑을 제거하고 바이알을 뒤집은 다음 고무마개 중앙에 표시되어 있는 원 안쪽으로 주사 바늘을 찔러넣습니다. 주사 바늘을 꽂은 채로 피스톤을 당겨 주사약을 뽑아내는데 피스톤의 맨 끝부분을 처방 용량 눈금에 맞추어야 합니다. 주사 부위를 결정하는 동안 주사 바늘의 뚜껑을 닫아둡니다. 피하 주사. 배꼽 아래 2에서 3cm 부위에서 매번 다른 부위로 주사 놓을 곳을 선택한 다음 알코올 솜으로 잘 닦아 소독합니다. 알코올이 마르면 주사 바늘의 뚜껑을 열고 한 손에 주사기를 든 상태에서 반대편 엄지와 검지로 주사 부위를 살짝 집어 올립니다. 이제 바늘을 수직으로 하여 주사 바늘을 찌른 다음 천천히 주사약을 주입합니다. 주입이 끝나면 신속히 바늘을 빼낸 다음 알코올 솜으로 주사 부위를 약 5초간 가볍게 눌러줍니다. 사용한 주사기는 마개를 씌워 안전하게 폐기합니다. 주의사항. 주사 후에 피부가 부풀어 오르고 붉게 변하거나 주사 부위가 민감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지므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로렐린주는 냉장고 또는 25도 이하의 실온에서 보관합니다. 사용한 주사기는 마개를 씌워 안전하게 폐기하시고 재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주사를 맞다가 생리가 시작되면 생리 시작 다음 날 병원을 방문하시고 생리 2일째에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다음 날 병원을 방문해 주십시오. 주사를 10일간 맞았는데도 생리가 없으면 11일째 병원을 방문하십시오. 내원 시에는 주사 용량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병원을 방문하시는 날에는 집에서 주사를 맞지 마시고 반드시 주사약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로렐린주 투여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